여러분의 낯설한 사람은 바로 유 작가님. 에? 복수해야죠. 엄청 힘들었죠? 네. 뭘 힘들었어요? 이렇게 놀아놓고. 어제 우리 촬영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밤까지 엄청 재밌게 놀고, 그죠? 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쁘게 단장하고 왔어요, 그죠? 그냥 또 보낼 수 없잖아요. 어제 밤에 여러분의 낯설한 사람은 바로 유 작가님. 네? 몰랐죠? 네. 유 작가님이 수미 효과 아니에요? 무슨 소리예요?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약간 유 작가님 자는 거 확인하고 왔거든요? 네. 복수해야죠. 그러면 유 작가님의 그거 낙서를 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맞아요. 바로 복수, 복수. 우리 치미가 좋아하는 복수. 복수. 복수가. 좋아. 복수가 뭐야? 그 전에 뭘 챙겨야겠어요? 그 낙서할 거. 무기 챙겨야지. 무기. 뭐 진짜 무기 갖고 온 거 아니죠? 뭐 이상한 거 갖고 온 거 아니죠? 무기. 무기 뭐야? 그림 그릴 거. 일단 빨리 가요. 빨리 다 저희 넘어갑시다. 가봅시다. 내 말 누가 내 말? 지금 숙소에 그죠? 네. 숙소 넘어왔는데 준비됐습니까? 네. 관리물 발치 이렇게. 네. 어떻게? 이제 그냥 일어나면 일어났을 때 딱 걸린 사람이 웃긴 춤 추겠고. 근데 엄청 시원해. 뭐해? 이제 그런데 멀리 가면 되는 거 아니지? 저렇게 막. 난 몰라? 난 몰라? 이제 그만 할게. 화재 방구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. 불이었어, 불이었어, 불이었어. 뭐야? 어디서 하는 거야? 불났어. 본인의 얼굴을 보고 짠! 제가 여기 음악을 해드렸어요. 아니, 난투를 버렸어요. 아니, 일단 질문 있어요. 저 도대체 밖에 안개를 뭐예요? 내가 저기 지금 방역차가 와가지고 지금 진짜 깜짝 놀란 게 무슨 불난 줄 알았어요, 그죠? 아니 근데 여기 무슨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렇게 연기가 올라왔어. 오늘 유 작가님이 어제 밤새 낙설해가지고 그거에 벌칙으로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유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. 역시 저는 돌려받는다는 걸 오늘 다시 깨닫게 됐네. 여기 눈 감아보시면 여기 또 눈이 있어요. 여기도 눈일 거예요. 그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. 여러분들 차례예요. 네?